제가 즉시 어떻게 반응해요? 네, 즉시 막 꺼내 흔들고 뭐가 나와요? 침이 질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뱃속에서 꼬르륵 쪼르륵 하고 온갖 반응이 나와요. 뜻을 몰랐을 때는 침도 안 나왔습니다. 위장세포에서 소화물질도 생산이 안 되고 뇌세포에서 엔도르핀도 생산이 안 됐어요. 근데 뜻을 알고 나니까, 땡 소리만 쳐도, 아직도 맛있는 거 안 줘도 뭐예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자, 유전자가 종소리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 총 소리는 안 나도 이제 뜻만 있으면 돼. 사흘째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파블로 박사가 종은 안 쳤어요. 종은 이건 안 집어들었어. 파블로 박사 종을 어떻게 딱 쳐다만 봐도 종도 안 쳤는데. 뜻에 반응합니다. 종소리 없어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이렇게 어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댕기러 왔을 때 고생을 해서 며느리가.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떠났는데 시어머니가 하필이면 고무신을 안 가지고 갔어. 그럼 며느리는 그 고무신만 봐도 어떻게? 시어머니는 갔어요. 시어머니는 갔다고, 한국 갔다고. 근데 며느리가 미국서 그 고무신만 봐도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남자들은 그 마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그 시어머니라는 뜻이 참, 좋지 않죠. 여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시어머니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렇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시어머니가 무조건 싫대. 그 유전자가, 유전자에 그게 박혀서 그래요. 자, 이제 나흘째 이제 파블로 박사가 태워왔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걔가 어떻게 하냐면 파블로 박사 보고 꼬리를 치면서 하면서 지가 뭐예요? 종을 쳐다봐. 빨리 종 들고 뭐예요? 치라는 거야. 치고 빨리 맛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걔가 의도해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종 치기만 쳐봐라. 내가 꼬랑지를 흔들 테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꼬랑지 칠 생각도 없고, 침도 흘릴 생각이 없고, 엔돌핀도 생산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뜻만 딱 들어오면 넣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쫙 그 유전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뉴스타트에서 치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참 강의가 좋다. 정말 이 설악산이 아름답구나. 참 공기가 좋구나. 이런 좋은 것을 벌써 뭐예요? 느끼는 순간 유전자에는 조건 반사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시어머니 아니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왠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뭐예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들어도 유전자 꺼진 거. 그래서 그, 특히 그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고 있으면 자꾸 이 부정적인 영향을 유전자에 자꾸 미쳐요. 자, 근데 이제 5일째 바볼 박사가 딱 와서 딱 종을 들었습니다. 걔는 뭐 벌써 다 알아. 막, 아마 좋아 죽는 거야. 그런데 바볼 박사가 이제 종을 들고, 치고, 딱 놓고, 나가버렸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억장이 무너지.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어떻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이야. 파블로 박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걔가 꼬리를 뭐요? 흔들 수도 없고 안 흔들 수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 반은 신뢰가 가고 반은 의심이 가고. 그러면 그날은 유전자가 켜지지도 않고 꺼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믿음, 우리가 뉴 스타트 해보세요 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대상에게,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아주 유전자 건강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땡치고 또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가버렸어. 이제 그날부터 걔는 파블로 박사를 어떻게 할까요? 예, 미워합니다. 뭐 내가 미워해야지 그래서 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증오라는 것, 분노라는 게 저절로 발생합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네. 그래서 유전자 다 꺼져요.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탁 터니까 칠라고 딱 하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내가 또 나를 뭐야? 또 나를 모욕하고 능멸할 것인가? 바로 와서 땡치니까 어떻게? 똑같은 종소리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어요. 3일 전까지는 이 종소리는 아주 좋은 뜻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종소리가 아주 나쁜 뜻이 되죠. 그러면 유전자가 반응하는 것도 뭐예요? 확 달라져요. 같은 종소리이지만 뭐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면 유전자의 반응도 정반대로 가버려요. 그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이 개는 파블로 박사를 아주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누구누구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나면 누구누구 같은 사람 이름도 뭐야? 내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결정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여러분이 유전자 걱정은 할 필요 없어. 하여튼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긍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긍정적인 것도 꼭 비틀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야, 성적이 잘 나왔네?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공부 열심히 했구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야. 근데,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그 뭐, 문제가 쉬웠겠지, 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일지라도 아들레미는 어디 갔노? 부정적일지라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사랑이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서로 피차에 뭐예요? 피차의 유전자들이 켜져요. 그래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진짜 건강 법칙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그냥 그래서 이 미워한다. 이게 상당히 이 유전자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이 왜 유전자는 이제 뜻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또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깊이 있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러면 과연 그렇구나 알았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생기를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궁금한 점이 남죠. 왜 뜻이 내 머리로 생각한 이 뜻이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가서 유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그까지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어려운 것도 뭐예요? 쉬워요. 예. 아무리 지하문이 어려봐요. 이상구 박사가 설명하면 그냥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예. 자, 자,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이 전류가 딱 안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류가 안 흐르면 아무것도 작동 안 해. 예. 네. 전류가 안 흐르면 심장도 스톱. 심장도 안 뛰어요. 전류가 스톱하면 딱 중단하면 뭐예요? 뇌도 생각을 못 해.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거 이런 게 다 전기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 알고 보면 무슨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전기 제품이에요. 네, 전기 제품이에요. 그 전기 제품은 인간이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전기 제품인 것은 확실한데 다른 전기 제품과 인간이라는 전기 제품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다른 컴퓨터니 뭐 이런 핸드폰이니 이런 전기 제품은 우리 사람이 그 사용하는 뭐예요? 방법만 배우면 누구든지 지배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전기 제품은 사람이 조절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요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전류, 그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류. 자, 생체 전류. 그래서 뇌에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물체로부터는 항상 뭐가 발생해서 나가요? 네, 전자파가 나갑니다. 전기가 흐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컴퓨터나 뭐든지 전기 제품으로부터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우리 몸에는 어떻게 전기가 흐르냐고 한번 물어봐야지. 왜? 전기가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몸에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전원 코드를 어떻게 뒷주머니에 넣어댕기면서 아 이거 전기가 부족하구나 하면 어떻게 네, 이렇게 꼽아야 돼. 꼽았다 한참 기다리다가 아 충전이 됐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뒷주머니에 전원 케이블 들고 댕긴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떻게 전류가 맨날 흘러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 중에 이제 특히 무슨 영양소냐 하면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잡시는 쌀밥이니 옥수수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이제 음식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뭐하고 뭐하고가 화합한 거다. 탄소와 물입니다. 그게 탄소에서 탄 짰다고, 물수 짰다고 해서 물하고 탄소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인데.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누가 설명하면? 아주. 자, 이게 탄소는 까만 거니까 수치니까 수치예요. 까만 거 탄소. 그 다음에 물은 파란 거다. 그래서 요거는 물. 물, H2O. 그 다음에, 이거는 탄소. 탄소. 탄소는 C.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탄소라는 것은 숟가루, 새까만 숟가루 있죠. 그게 탄소 입자입니다. 그 가루 하나하나, 한 개 한 개가. 그러면 여러분, 숟가루하고 물하고 여러분 섞어봤어요? 안 섞입니다. 예, 네, 안 섞여요. 여러분 그 물병에 숟가루 부어가지고, 물이 드립다 끓이고, 흔들고 해봐야, 조금만 있으면 어떡해? 딱 나눠집니다. 숟가루 밑에 쫙 깔아놓고, 예, 물은 물대로. 화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화합하지 않는, 숟가루, 탄소와 물을 화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그 물과 탄소 사이에서 이게 뗄라 그래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석 두 개가 착 붙어요. 붙으면 그게 뗄라 그래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뗄라 그러면요 힘이 돼. 그 에너지가 있어. 그거를 자기력, 자력이라고 그러죠. 그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도 탄수화물 안에는 예, 뭐가 있다고요? 그 힘이 있습니다. 힘. 예, 힘.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와 물을 결합.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결합 에너지. 예.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탄소라는 물질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먹어봐야 아, 탄소는 뭘로 변해서 나가버려요. 네. 탄소는 여러분이 공기로부터 호흡해서 받아들이는 뭐하고 산소하고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뭐가 돼? CO2.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버려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었지만, 나가버려요. 몸에 안 남아요. 탄소도 안 남고, 그 물은 뭐예요? 물은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에이, 결합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뭐를 주는 음식이다? 에너지를.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에너지는. 참, 여러분 다 뉴스타트 오시는 분은 학창시대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적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뉴스타트 오실 때는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보고, 아하, 맞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와요. 그냥 무턱대놓고 뭐 먹으면 나는 거 뭐 이런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오셨다 하면 강의 한 이틀 도로 갑니다. 자기는 뭐 찾으러 왔는데? 몸에 좋은 거 찾으러 왔는데. 그 몸에 좋은 거 아만 기다려도 얘기 안 하고,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기, 뭐 이래서 하니까, 취미 없어요. 유전자는 뭐 뜻에 반응한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뭘 먹어라, 캐라, 좀. 뭐.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요? 저기, 광합성이란 거 배웠잖아요. 광합성은 합성하는 겁니까? 합니다. 뭐 가지고 합성한다는 거예요? 예, 광, 빛 가지고. 어디서 오는 빛? 햇볕, 태양 광선이 두 가지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태양 광선이 뭐예요? 탄소와 물을 합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간단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쉬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째로 뭐라고 불러요? 네?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이런 탄수화물이란 물질을 먹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야. 그래서 이 탄수화물 자체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에 삼시 세끼 여러분들은 이제 삼식이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어주면 탄소는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고, 물은 소변으로 나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배터리 집어넣고, 탄산가스 빼고, 물 빼고. 그래서 탄산가스 빼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숨 쉬어요. 산다는 게 그래요. 아이고, 뭐 그래요. 그리고 오줌 누고, 또 찌꺼기 또 똥 누고, 뭐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 자, 문제는 이 에너지. 이게 전기거든요. 태양광선은 전기입니다. 태양광선도 전자파예요.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전기가 우리 몸에 남아서 전류가 돼서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류, 이 생체, 이 전류, 생체 전자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유전자의 상태가 바로 건강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결국 유전자의 상태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이 생체 전자파의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3개월 전에 심전도를 찍었다. 심장에 흐르는 전류가 저 심전도죠. 근데 그때는 정상이었다. 그래서 이 생체를 흐르는 전자파는
정상 전자파가 있고 비정상 전자파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 그러면 우리가 파동인데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도 음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파 그럼 그게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 소리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굉장해요. 소리가 꽈당 하면 저 유리창 다 깨져요. 소리가 꽈당 하면 뭐예요? 건물도 무너질 수 있어. 그 소리 에너지, 그 충격 파가 나가잖아요. 파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음파를 또 다른 말로 소리결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결. 바람결. 물결 이렇게 결 그래서 이 결들은 종류가 있어요. 잔잔한 물결, 성난 물결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전자파가 흘러도 어떤 결이 흐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결정돼요. 네. 어떤 결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냐. 네. 그래서 어떤 결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 밖으로 발산되는 생체 전자파가 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달라요. 이 생체 전자파에 강의도 안 들었지만 생체 전자파에 아주 예민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들이요? 네. 강아지들이 생체 전자파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 한마디 안 나눠봐도 강아지들은 여러분 딱 하고 만나면 바로 생체 전자파로 이 자식은 어떤 놈이다 하는 다 알아요. 예, 네. 다 상황 판단해버려요. 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체 전자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개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막 개를 봤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참 개를 기르고 싶긴 한데 제 마음대로 키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누구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는데 그 집에 개가 있으면 저는 참 기분 좋아요. 근데 자 초대받은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하면 이제 개들은 무조건 안에서 뭐 무조건 짖기 시작해요. 하면서 이제 주인 따라 나오는 거죠. 하다가 주인이 문을 딱 열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개가 즉시 조용해져. 우리는 뭐 인상이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걔는 벌써 전자파가 좋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소파 앉으면 자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은근히 와서 이렇게 부비고 그래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기분 좋아요.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뭐예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갔는데 손자가 아기가 와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또 한 번 정도는 또 인사 삼아 한번 안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기가 별로야. 그래도 뭐요? 아이고 이쁘다. 한번 안아보자.
그래서 인사삼아 하면 그 애가 어떻게 불편하대요. 안 간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와봐라. 그럼 와요. 애들은 말로가 아니고 뭐예요? 이 생체 전자파로. 그래서 우리 자 그래서 3개월 전에 심전도를 찍었는데 혹은 뇌파를 찍었는데 정상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찍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안 좋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심장이나 뇌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어떤 생체 전자파, 어떤 뇌파, 어떤 심전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심장, 뇌 자체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심장 근육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그 뇌파가 어떤 파냐, 그게 좋은 결이냐 나쁜 결이냐에 따라서 우리 뇌세포 안에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뇌는 건강하고 좋고 나쁜 뇌파가 흐르고 있으면 그건 건강 상태가 나쁜 거예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빨리 도착해야 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애들하고 마누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빠가 언제 오냐 하고 막 눈이 빠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졸려요. 왜 졸린 줄 아세요? 뇌파가. 수면파가. 나는 지금 자고 싶지, 뭐예요? 안아. 근데 뇌파가 수면파로 바뀌어. 그럼 막 잠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예요? 졸음심퇴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가야 돼. 그럼 왜 그럴까? 나는 자고 싶지 않아. 근데 뇌파가 바뀌어. 그러면 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생체 전자파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면 나는 자기 싫으면 졸음이 안 오지. 그렇죠? 나 안 잘 거야. 나 빨리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생체 전자파를 내가 지배한다면은 집에 갈 때까지 잠 안 알지. 근데 나는 수면파가 흐르는 걸 원하지, 뭐요? 않는데, 내 뇌에 수면파가 흐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근데 내 뇌에는 막 수면파가 발생한 거야. 이상하죠,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 그렇다면, 생체 전자파, 뇌파나 심전도나 이런 것은 결국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는 누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차원에 가서 여러분은 하하. 내 유전자는 내 소관이 뭐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반사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관이면 조건 반사가 금방 즉각적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땡 치면 꼬랑지 흔들자. 땡 치면 내가 내 유전자를 켜가지고 엔돌핀을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뻐지고 꼬랑지도 흔들고 침 유전자도 켜가지고 침도 흘리면서 그게 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침 질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네,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조건 반사. 그러니까 조건 반사는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반응할 때는 그것은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유전자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생체 전자파는 누구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엇이 지배를 하는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자, 여러분 벌써 이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예, 여러분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해요? 조건 반사적으로 몰려간다고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내 몸 안에 어느 구석에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뭐요? 몰라요. 그런데 이 T세포들이 쫙 몰려가는 것은 이 T세포들이 뭐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모르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몰라요. 근데 이 T세포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가 장난감 리모컨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이렇게 하면 자동차 이렇게 알아서 가는 것 같잖아요. 그 이 T세포들이 다 그런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 무엇이? 자, 그래서 여러분, 시골 할머니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골 할머니들은 그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안 해요? 아이고, 이상해라. 아이고, 자동차 지가 뭐를 안다고, 아이고, 돌아서 가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무엇이 이 장난감 자동차를, 장난감 자동차가 뭐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전자파죠. 여기서 전자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로 다 모든 게 원격 조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도, 알고 보면. 그래서 전기가 없어지면 원격 조정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도 전기 제품 맞아요. 맞는데 인간이 우리 몸 속에 생체 전자파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조절이 되고 있어. 기똥차게 조절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저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보다 더 뭐예요? 더 높은 존재에서 낮은 존재에서. 예. 그래서 그런 존재를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그 생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초자연적인 존재 혹은 초인간적인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또한 신적 존재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신이 하나 있잖아. 무슨 신? 아, 정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신? 정신이야. 정자가 아주 좋은 정자입니다. 맑을 정, 깨끗할 정, 총명할 정, 부드러울 정, 정자에 좋은 뜻이 총집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신적인 존재 중에 뭐예요? 최고의 신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면 그 신적인 존재가 정신을 차리면 그 생기로 그 에너지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조절한다 그러죠.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아주 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며 왜 초인간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지배를 당하고 유전자는 결국은 생체 전자파로 지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가 이 생체 전자파로 결정이 된다는데 그 결정되는 이유는 이 생체 전자파에 좋은 파가 있고 뭐요 나쁜 파가 있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중에 제일 중요한 파가 뇌파와 그 다음에 심전파. 가 있습니다. 자, 뇌파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뇌파의 종류. 뇌파의 종류 보면 이렇게 돼. 자, 오른팔을 베타파라고 해요. 여기 베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삽니다. 이 베타파는 여러 가지 파가 들쑥날쑥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파도 있고 이런 파는 상당히 좋은 파예요. 그리고 보면 또 뭐예요? 삐쭉삐쭉한 날카로운 파가 있어요. 그 날카로운 파가 많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날카로운 파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지 알아요? 요즘? 네? 까칠한 사람이에요. 왜? 뇌파 자체가 까칠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고 날카롭고 그렇죠. 좀 부드럽지 못하고 까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뇌파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는 뭐요? 까칠한 파가 많이 나와서 말 안 해봐도 뭐요? 뭔가 자꾸 찔리는 것 같아. 아시겠죠? 아이고, 그 사람 까칠해 보여.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둥그스름한 파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를 베타파, 베타파를 일명 잡념파라고도 합니다. 잡념. 그리고 스트레스파라고도 불러요. 이런 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뭔지 안 편해. 자꾸 이상하게 짜증이 느껴지고
아, 짜증나. 아이씨,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의 뇌파가 이런 파가 돼요.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이렇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파죠. 그렇죠? 예, 까칠한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몸 안에 알파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잘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알파파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러분이 나는 알파파 만들어 볼 거야. 해봐야 안 돼요. 아시겠죠? 알파파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예. 진선미야. 아시겠죠? 네. 진리를, 강의를 통해요. 진리를 배우고. 이야, 참, 뭐, 뉴 스타트 와서 오늘 이게 세 번째 강의지만은 너무너무 뭐예요? 중요한 걸 배우는구나. 크,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느껴요? 아, 참잘 왔다. 그리고 나도 이제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평화롭고 희망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뭔지 불안해. 그래서 유전자들도 까칠한 거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파. 그래서 진선미.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고 예. 그것이 다 여러분이 듣고 아, 참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조건 반사적으로 여러분의 뇌파는 알파파가 돼 버립니다. 다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조건 반사적으로 어떤 뭐예요? 초인간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전자 뇌파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뇌파가 있어요. 이런 뇌파는 보기에는 아주 좋은 뇌파야.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된 상태는 여러분이 비몽사몽입니다. 내가 깨 있는지 뭐요? 자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이런 상태를 최면파라고. 어떤 사람이 최면술에 빠져 있다거나 또는 참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내가 깨 있는지 자는지 모르는 그런 이런 상태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뇌파가 무슨 파? 알파파입니다. 이런 파를 시타파라고 합니다. 시타. 자, 이제 이런 파가 아, 무슨 파냐면 델타파. 이게 수면파입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의 뇌를 흐르면 막 졸리는 거야. 막 이건 막 걷잡을 수 없어. 막 자야 돼. 그러면 이상구 박사 강의 하고 있어도 어떡해? 아니야, 나 강의 덜 듣고 싶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인간적인 우리의 뇌파를 조절하는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 초인간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는 전자 기계는 인간이 조절하지만
인간이라는 전자 제품은 뭐예요?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조절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진짜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뇌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뇌파. 이 뇌파는 뇌로부터 오는 거고, 이 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좋은 뜻, 여긴 뭐예요? 나쁜 뜻. 자, 좋은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 선, 미, 사랑. 나쁜 뜻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거짓, 악, 더러움, 그 다음에 뭐예요? 증오. 그래서 이게 참 미워한다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증오, 미워한다는 게 없어지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옛날부터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어. 이쁜 사람들이 뭐예요? 오래 못 산다. 그 왜 그럴까? 이쁜 사람들이 사람을 잘 미워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호박들은 별로 안 미워해, 사람들을. 왜 그래요? 이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온 사람들이 다, 어머머, 이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누가 나를 별로 뭐예요? 안 이뻐하면 뭐 무조건 미워요. 그래서 이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막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꾸 무슨 말이 나올까? 짜증나. 은근히 짜증나. 왜? 집에서는 막 와! 그런데 어디 갔더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짜증나 안 나.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초인간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생기, 생기. 생기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정신으로부터 온다. 여기는 유전자 끄는 생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기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 꺼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에너지다. 이것은 무슨 신으로부터? 정신 반대는 뭘까? 잡신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뇌파를 조절해서 생체 전자파가 조절돼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그 조건 반사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어느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사 작용이다. 그러니까 초인간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파가 이게 생체 전자파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에너지예요. 그러면 뇌파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뇌파도 더 강한 전기로, 전자파로 내 뇌파를 억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옛날 정신과에서 치료하던 뭐예요? 전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치료, 전기 강력한 전기를 팍 통과하죠. 막. 아! 그러고 나중에 깨나보면 뭐예요? 별로 행복할 것도 없는데, 괜히 행복해?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는 같은 전기 에너지 사이에서 그런 거고, 그런데 어떤 전기 에너지라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초인간적 차원의 에너지. 그런 차원의 에너지를 영적 혹은 정신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뭐예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는, 즉 초인간적인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즉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좋은 뜻, 이 생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쪽 부정적인 사망을 초래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선택하지 않아야 돼.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예요? 이쪽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유전자,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의 유전자는 끝내주게 회복해서 치유될 수 있다.